원전 방사능 오염 우려로 해수 담수화 시설이 완공되고도 7개월째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부산시는 이 물을 일단 관공서에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김상진 기자입니다. 부산 기장군 대변리에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. 해안에서부터 400m 떨어진 곳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담수, 즉 맹물로 만든 뒤 미네랄을 첨가해 식수로 공급하는 시설입니다. 2천억 가까운 돈과 기술력이 투입된 시설이지만 지난해 7월 완공되고도 정식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. 바닷물에 방사능 오염을 우려한 일부 주민이 공급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된 물은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들의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처럼 병에 물을 담아서 생산하게 될 예정입니다. 기존의 먹는 수돗물과 같은 병에 기장해수 담수화 수돗물이라는 상표를 부착합니다. 3만 5천 병을 생산해 관공서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해수 담수화 수돗물의 안정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 위생재단인 NSF에 이번 달 1월 30일자로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었습니다. 그러나 수질 분석 항목에 정작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방사성 물질, 즉 삼중수소는 제외됐습니다. 지난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한 결과에서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긴 했지만 삼중수소가 일부 검출됐습니다.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라서 아침부터 밤 늦은 데까지 몇십 번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 적은 양이라도 망성적인 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 안전성이 100% 확인되지 않은 수돗물 홍보에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 KNN 김상진입니다.